안녕하세요, 팝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몇 시인 줄 아세요? 새벽 3시입니다. 미국에서는 새벽 3시가 귀신이 다니는 시간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새벽 4시가 귀신이 다니는 시간이라고 하죠. 근데 팝은 귀신을 안 믿어서. 귀신을 믿으면 귀신이 나타나는 거고, 귀신을 안 믿으면 귀신은 안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하냐면, 거울과 가위, 바위, 볼을 해가지고, 거울이 허팝한테 가위가위보 이기는 순간이 오는지 안 오는지, 4,443번을 도전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울은, 화장실 가야겠죠? 운명의 장소입니다. 불 켜고. 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위가위보를 계속 하는 거죠. 어, 깜짝! 뚱아. 잠시만, 여기 지한데. 호동아, 왜 무슨 일 있나? 호동아, 자다가 지금 일어나가지고 깜짝 놀랐어. 어, 뭐야? What? 뭐야? 갑자기 호동이가 멍멍해서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달팽이가 나타났어. 달팽이가 나타났습니다. 민달팽이. 여기 한 마리. 여기 또 있어. 한 마리. 움직인다. 기어간 흔적이 여기는 없고 여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천장에서 떨어졌다는 건가? 시작 도전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카메라를 여기 놔두고 거울이랑 가위가위보 승부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가위가위보 근데 이거 가위가위보 계속하니까 약간 좀 으시시한 느낌이 좀 듭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계속해서 비겼습니다. 여기 보면 현재 10번 했거든요. 우리의 목표는 4,444번째까지 가는 겁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가위가위보. 오, 약간 좀 오싹하다. 지금 여기 거울 안에 있는 허팝이랑 허팝이 가위가위보 하니까 뭔가 약간 이 친구가 내가 아닌 듯한 그런 느낌이 살짝 들어. 현재 31번 했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가위가위보. 거울에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특히 눈을 보면서 가위가위보를 하니까 약간 좀 느낌이 묘하다. 현재까지 100번 했습니다. 근데 이거 아무리 봐도 거울은 허팝을 계속해서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물건이지, 이게 어떻게 나랑 다르게 움직일 수가 있겠어. 이거는 이제 내가 정신력이 약해졌을 때 헛것을 보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계속 가보자. 계속 묵을 할까? 묵지? 묵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거울이랑 나랑 순간적으로 다르게 움직이는 찰나의 순간이 있으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가위가위보. 나랑 완전 똑같이 움직이는데? 묵지빠. 오, 묵지? 묵지빠. 그래도 많이 했다. 300번 했습니다. 근데 비기지 않는 순간이 오면 진짜 허팝 기절할지도 몰라. 좀 무섭다. 거울에 있는 허팝을 계속 쳐다보니까, 특히 눈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거울 속에 나랑 똑같이 생겼는데 다른 사람이 있는 듯한 그런 좀 겁이 나고 있습니다. 이 친구를 속이기 위해서 허팝이 바라는 거랑 손동작이랑 다르게 할게요. 하나, 둘, 묵지. 잘하는데? 현재 1,002번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 새벽 3시 34분. 이게 새벽 4시 44분에 4,444번을 딱 맞춰서 할게요. 가위바위보. 눈을 감고 가위바위보. 똑같네. 가위바위보. 와, 1,400번 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2,167번 했습니다. 가위바위보. 오, 좀 무섭다. 순간 좀 깜짝 놀랐어. 거울 속에 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 오! 4,000번! 여기 4,000번! 이제 444번만 더 하면 됩니다. 지금 엄청 잠 옵니다. 지금 눈이 완전 감기고 있어. 빨리
마무리합시다. 지금 새벽 4시 43분인데 4,400번 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진짜 내가 널 이기고 가야겠어. 4시 44분 됐어. 4,440번 했거든요. 이제 네 번만 더 하면 돼. 좀 더 으시시한 분위기를 위해서 불 끄고 갈게요. 너 좀 다 고. 잠시만요. 이거 진짜 으시시하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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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대망의 4,444번째 간다. 가위바위보. 비겼습니다. 비겼어. 이제 4,454번이 되었고요. 시간도 4시 45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 4시 44분에 거울과 가위바위보를 4,444번을 하면 거울이 이기느냐 허팝이 이기느냐 한번 도전해보았는데 결과는 4,444번 전부 다 가위바위보 이겼습니다. 당연히 거울 앞에 사람이 있으면 거울 속에 사람도 나랑 똑같이 움직여. 이게 달라진다는 거는 아마도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정신이 없다 보니까 눈도 좀 감기면서 거울 앞에 딱 서니까 거울 속에 있는 내가 약간 다르게 보이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가위바위보! 또 비겼어. 근데 거울 속에 나 자신 얼굴 특히 눈을 열심히 쳐다보면서 가위바위보를 하니까 좀 무서워. 거울 속에 빨리 들어갈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이 조금은 생기네요. 이거 약간 정신력이 약한 사람은 집에 손차 거울이랑 가위바위보 하면 안 돼. 안 돼. 어쨌든 가위바위보 또 비겼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늘 거울과의 가위바위보 승부는 무승부입니다. 무승부. 가위바위보 또 비겼네.